내일 하루 광주 전남의 접종 대상자는 3천 명입니다. 백신 접종 장소는 모두 81군데인데 자치단체는 만일에 대비한 대응 방안까지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세부 접종 계획을 이성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날 접종 대상은 광주 전남 81개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미만 환자와 종사자 3,050여 명입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전남은 닷새 동안, 광주는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며 모두 2만 7천여 명이 1차 접종 대상입니다. 요양병원은 시설 내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은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방문 접종하게 됩니다.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도 하고 또 일부는 보건소로 내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촉탁이하고 협약을 맺은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접종도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하루 전 접종 시간과 장소가 공지되지만 당일 고열이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으면 미루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선 사전에 의료진에 자세히 알려야 합니다. 접종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예진을 통해서 아나필락시스 위험군을 선별하고 접종 후 15분에서 30분 정도를 반드시 의료기관에 머무르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상 반응에 대비해 신속 대응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코로나19 백신은 두 번 접종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8주, 화이자는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해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도 감염과 전파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